자, 국시 제시험 논의가 언급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곧바로 반대 성명을 냈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남은경 정책국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직 전화 연결이 좀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대생 국시 재시험 논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4383번님 찬성이라고 하셨고, 7258번님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라고 하셨고요. 2966번님, 재시험 형평성 불가라고 하셨고, 자, 5524번님은 나쁜 또 선례가 될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예, 전화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한번 반대쪽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죠. 자, 남은경 정책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의사 국시 재시험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이제 어제 반대 입장이 예. 나갔고요. 일단 의사 국시 재시험이 이제 거부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예. 이제 이 이유가 정부가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철회하라라는 요구에서 이제 국시를 거부했던 거고, 예. 지금 이제 정책 추진이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예. 지금, 엊그제 정세균 총리가 이제 관련 언급을 했고, 어제 또 장관 후보자가 또 관련된 예. 언급을 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이제 저희는 보여지고요. 예. 이게 근본적인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 또이 땜질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좀 저희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자, 국가 고시, 그것도 응시를 거부한 대상에 대해서 재시험 기회를 주는 건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뭐 국시는 관련 법과 기준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이제 국가 시험이고, 예. 저희는 이제 이 재시험 자체가 이제 법과 원칙에 어긋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되고, 그간 이제 의사들이 여러 특권이나 특혜들을 누려왔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좀 박탈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의료계에서는 이전부터 재응시 기획에 대해 요구해왔지만 정작 시험을 치를 당사자들은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험 응시에 대해 입장을 냈지만 두 차례 응시 일정도 변경한 상황에서였고요.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에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 의대생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의대생들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시험 거부를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고, 예. 또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시 재시험이 논의되는 것은, 그리고 또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은 의료계입니다. 그래서 예.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소위 이제 의사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의사들을 배출하지 않으면 마치 의료계가 마비될 것처럼, 의료 공백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처럼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의료 공백은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다 그것을, 견디면서 지내왔던 것이고, 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정책으로 이제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요구했는데, 이제 그걸 반대하면서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또 최근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위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국시를 허용한다고 해서 이들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계가 뭐 의료 공백 운운하는 거, 이거 되게 후안무치한 행동 아닌가. 진료 거부도 예. 불사해놓고, 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지화님께서는 의사 긴급사태인 건 알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집단시험 거부했는데, 정부에서 재시험을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국가시험에도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입장을 또 보내셨습니다. 자, 재응시 논의가 나온 배경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의료 인력이 하루아침에 또 늘어날 수는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계 의사 수 부족 문제는 1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정원을 늘려야 되고, 예.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늘, 이거 금방 늘어나는 거 아니다. 10년 후에 의사 확충된다. 이러면서 미뤄왔고, 반대해왔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우리가 실기하지 않고 늘렸다면, 그리고 또 저희는 메르스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또 정부가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실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이것이 또 다시 실기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저희는 요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의 상황,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라면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당장의 문제들은 이제 긴급하게 민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식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예. 1222번님께서는 절대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 나올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여론은 일단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료계에서는 올해 미용실 인원으로 인한 공백이 한두 해 메워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최근 병상 부족 현상 등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공의료정책 등에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지 우려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려가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는 이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새롭게 지금 이제 민간 의료 시장에서 이제 의대생들을 키워내고 또 민간으로 갈지 공공으로 갈지를 정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제 새롭게 아예 의대생 지원부터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을 뽑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또 공공병원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4, 5년 또 길게는 10년 내에 또 공공의료에 충분하게 종사할 수 있는 저희가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남은경 정책국장이었습니다.